예, 강서경찰서 황준성입니다. 잠시만요, 형 전화. 네, 김정수 형사입니다. 예? 아, 지금 연쇄살인이라고 하는 제보라고 오셨습니까? 아, 예, 알겠습니다. 예,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최대한 돕도록 하죠. 예, 그럼 거기서 뵙죠. 준서가. 응? 야, 준서가. 이번에 마지막이야. 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도와주라. 이번엔 확실해. 확실하다고. 아, 그래. 100% 확실히 자살이라고. 아니라니까. 누군가 죽여놓고 위장을 한 거라고. 준성아. 아, 형. 솔직히 톡 까놓고 형 말대로 이게 연쇄살인 맞다면 솔직히 고마운 거 아니오. 막 흉악범들 골라서 없애주고 있잖아. 진공청소기처럼. 너 그게 경찰하는 놈이 할 말이야? 됐고. 그만합시다. 확실한 증인이야. 만나자고 연락을 해왔다고. 아, 그럼 만나봐. 증거 갖고 와보라고. 그럼 믿어줄 테니까. 함정일 수도 있어. 나 혼자는 위험해. 물이라고. 우리 파트너 아니야. 같이 가자. 아, 참. 아이, 나 참. 준성아. 아휴. 몰라. 뭐야? 야, 거기서 뭐야? 뭐 터졌어? 정수 형이 당했어요. 파트너라는 분이 연쇄살인범을 쫓고 있던 겁니까? 내가 분명히 경고했지. 전태수도 살해당할 거라고. 제발 그놈의 연쇄살인 타령 좀 작작 가라고. 아니, 그게 아니고. 차출이라니요. MSS. 여기가 뭐 하는. 참, 무소속. 이런 식으로 책임 회피를 하시겠다? 책임은 안 질 테니까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다. 연쇄살인범 한번 같이 찾아보자 이겁니다. 전태수. 내가 만든 살해 대상자 목록에 있던 사람이었어. 출소한 지 한 달 만에 자살로 위장된 채로 살해된 거야. 한순식이 맞아? 신동방파 행동대장? 김정수 형사도 알아. 걔, 내가 칼로치도 죽였어. 네가 뭔데 전과자들을 살해해? 그놈들은 죽어 마땅한 놈들이니까. 범인이 한 놈이 아닌 것 같아. 신동방파 이것들 연쇄살인 집단인가? 조폭이 봉사단체라. 일단 최두일이 조져보자고요. 뭐라도 나오지 않겠어? 2시 방향. 사랑나누리 서울 지부장이야. 강경이. 박영길이라고. 7살짜리 여자애를 유기해서 살해했던 놈인데 출소하자마자 살해됐어. 그 사건이
연쇄살인 사건의 시작이야. 그게 저 강경이랑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건데? 그 7살짜리 여자애가 저 강경이의 큰딸이었어. 사랑나누리 대체 여기 뭐 하는 데야? 아, 그러니까 형 여기는 저기 형님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야, 야. 그래, 저랬다니 다행이다. 아니, 여긴 어쩐 일이십니까? 여기 회원 가입이라도 하셨나 보죠? 아, 아닌가? 아, 아직도 한순식이를 찾고 계시는구나. 잡았습니다, 한순식이. 잡았다고요? 아이고, 다행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전화 왔네요. 어, 그래, 지병기. 뭐? 너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한순식이 자살을 했다니. 순식이가 자살을 했다고요? 아니, 왜요? 내가 순식이를 죽이기라도 한 것 같습니까? 아니, 근데 이 조폭이 지금 웃네. 응? 수년 동안 부려먹은 수아가 죽었다는데 웃겨? 난처해서 웃습니다. 아, 나한테 정말 왜 이러는지 정말 도통 모르겠네. 어떻게 자살했는데? 혀 깨물었답니다. 어허, 이 독한 놈. 그 자식이 내 밑에 있을 때부터 좀 그랬어요. 신동방파는 일과 아무 연관이 없다. 보세요, 형사님. 저 사업 잘하고 있습니다. 먹고 살만하고요. 그런데 제가 왜 사람을 죽이겠습니까? 무슨 이유로? 계속 이런 식으로 사람 몰아붙이고 오해하시면은 나도 성격 있습니다. 가만 안 있어요. 아니, 근데 이 조폭 새끼가 겁대가리 없이 뭐? 경찰한테 가만 안 있어? 경찰은 맞는가 봐요. 말씀이 참 쌍스러운 게 듣자 하니까 소속이 딱히 없으시다고. 뒷조사까지 하셨어? 뭐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렇게 의기양양한진 모르겠는데 내가 당신 새끼 발톱에 낀 때까지 싹싹 후벼 팔 거야. 뭐 하나 나올 때마다 알지? 한 대씩 맞는 거야. 아주 아프게. 그 말 내가 기억할게. 좋은 소식이야? 어? 그만 가봐라. 아, 그런 게 어딨어? 여태 기다렸는데. 아, 임마, 정신 사나워. 여보세요? 어, 누구니? 철기 오빠 맞는데. 어, 목소리만 들어갖고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누굴까? 어, 비비안? 어, 비비안이 누구더라? 비비안. 팀장. 예, 팀장님. 예, 저희도 지금 막 자살 소식 들었습니다. 예, 안 그래도 지금 들어가는 길입니다. 예, 예. 아, 나 또 누구라고? 뭐래? 허리, 허리. 얘들아, 키클리. 후딱 들어오랍니다. 참, 나 별 시집살이를 다 하네, 시집살이. 아, 근데 피해자 가족들 다 만나보셨다면서요? 강경이도 만났어요? 아니, 거기가 워낙 오래된 사건이라 정수 선배가 정리한 자료에서만 봤지.
그러니까 그 선배님이나 황영이 만나본 피해자 가족들 중에서는 연쇄살인범으로 추정되는 자가 없다. 노영은 강경이가 의심되나? 뭐 지금은 누구라도 의심해 봐야죠. 최두일이가 큰 소리 치는 게 난 더 걸리던데. 어머 앤드류니? 어머 숙제하고 과일 먹고 있어. 요것만 후딱 해결하고 갈게. 아 엄마 일이 원래 좀 그렇잖아. 찰스는 앉아. 조검사한테 대충 얘기는 들었고. 그러니까 포인트는 한순식이 자살했냐 타살했냐 이거지? 아니지. 혀깨물어 쓰면 자살이지 타살입니까? 그럼 일단 한순식이 신상에 대해서 좀 더 조사해봐. 어, 자료 아까 다 봤잖아요. 신상 조사 끝난 지가 언젠데. 아 그래? 고아네? 보육원 출신인가? 아휴 진짜. 황준성, 이 건을 연쇄살인이라고 생각하는 정확한 증거가 있나? 아유 여기 있잖아. 아 쏘리 쏘리 볼게. 당분간은 살인사건이 없을 거야. 그렇겠죠. 지금 당장 일 저질렀다가는 꼬리 잡히기 십상이니까. 일단 살해 대상자부터 보호하는 게 중요하고. 일단 내일 검사를 한번 만나보죠. 아줌마 가 그냥 집에. 어? 가서 애들 숙제나 좀 봐줘. 가만히 있어봐. 할 건 해야지. 오케이 다 봤어. 끝. 자 이렇게 하자. 한순식이 단독 범행이 아니라면 그 공범들은 조용히 있을 거야. 당분간 살인사건은 없을 거란 얘기지. 저기 팀장님, 제가 정말로 팀장님 편이 돼드리고 싶습니다. 만 지금 저희가 방금 그 얘기 했거든요. 아 그랬어? 아무튼 그 살해 대상자들 주거지 파악해서 보호해야겠어요. 그 얘기도 방금 우리가 했잖아. 아, 그래? 그럼 일단 내일 검찰에 가서. 간다고. 이야 알아서들 일 잘하네. 괜히 왔잖아. 그럼 자기들이 다 알아서 해결해봐요. 오케이 회의 끝? 피니쉬? 나 들어가 볼게. 앤드류, 찰스는 앉아? 엄마가 사건 다 해결했어. 들어갈게. 아니 근데 팀장님 성함이 왜 어쩌자고 그 비비안이래요? 본명은 이순독인데 영국 남자든가 뭐 스티브랑 결혼하면서 비비안이라 부르라더라. 어, 순덕이 누님이랑? 한 3년 전인가 그 애들 아빠 상호로 갔다던데. 아이고, 그런 일이 있었구나. 아니, 그러면 그 싱글이네, 그죠? 애들 혼자 키우느라 정신없으니까 MSS로 보낸 모양이야. 아, 나 이 걸기적거리네. 어디에 걸기적거려요? 황영 마음에? 그거 참 쓸데없이. 왜? 우리도 여자 얘기 좀 합시다. 아니 내 말이요. 간만에 공감대 형성되고 팀워크도 생기고 좋잖아요. 팀장이 여자냐? 아이 저 그러지 말고 옛날에 뭐 순덩이 누님이랑 아름다운 사연 없었어요? 굴레방탄이 밑에서 뭐 야식 굴렁한 거? 참 생각보다 저질이네. 아유 생긴 거는 황영이 더 저질이지. 저질. 아니 이제 내가요, 내가 저질. 네. 네. 아, 그런 걱정을 하지 마시라니까요. 어쩔 수 없는 일이죠. 예. 아 이런 일이 어디 한두 번입니까? 언제나처럼 별일 없을 겁니다. 그래 그럼 나중에 다시 전화 드리겠습니다. 어디 보자.
한순식 건으로 오시기로 한. 예, 맞습니다. 특수네요. MSS 황준성 경사님하고 노철기 경위님. 노철기. 저 아는 친구 중에 같은 이름이 있는데. 나거든? 너 임마 너 조용한 돌멩이 조용석이 너 검사 됐냐? 예 철기군 노철기 야 너 뭐야 임마 야 이 자식 이거 키 큰 거 봐 너 내가 뭐라고 그랬어 임마 너 키 클 거라고 그랬잖아 아, 그러니까 너한테 자랑하고 싶어서 네 생각 자주 했다 임마 야 너 근데 어떻게 된 거야 너 말도 없이 이사를 가 어? 어쩌다 보니 그랬어 야 부모님 잘 계시냐? 누나도 잘 있어? 아 그럼 야, 다시 보니까 좋다. 야! 야, 밥 먹었어? 이쪽부터. 아니요. 야. 드시죠. 자. 한순식이가 신동방파 확실히 연관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네, 지금으로선요. 연관이 있다고 해도 당사자가 죽었으니 어쩌겠어요. 야, 근데 어떻게 구치소에서 혀를 깨무냐? 완전 야무지게 깨물었어. 안 그래도 자꾸 죽고 싶다고 그러더니만. 누가요? 한순식이가요? 네, 죽어서 이 죄를 씻어야 한다. 이승에서 할 일은 끝났다. 그럴 리가. 노형도 봤잖아. 그 자식 얼마나 의기양양했어. 정말 한순식이가 자백한 모든 일이 한순식이 단독으로 저지른 일이라고 확신을 하십니까? 네, 지금은요. 단독 범행했고 신변비관 자살로 사건 종결해야죠. 에, 먹자 먹자. 어? 잘 먹었습니다. 마, 내가 산다니까. 에이, 큰일 날 소리. 나 어디서 콩 한 쪽도 공짜로 안 얻어먹어. 공짜 이걸로 충분하다. 자, 그래. 여기요. 됐습니다, 됐어요. 단 거 많이 드세요. 기분도 좋아지고 에너지도 생기고. 됐습니다. 에, 놔줘. 야, 놔줘. 이거 뭐야, 이거. 야, 오렌지, 딸기, 야, 포도 이거. 야. 아무튼 든든하다, 야. 설렁탕 한 그릇이 뭐가 그렇게 든든하냐? 말고 임마 초딩 동창이 검사인데 얼마나 든든하냐 그냥 근데 MSS가 뭐야? 아 뭐 그런 거 있어 야 너 근데 혹시 사랑 나누리라고 알아? 알지 나도 거기 회원인데 아, 연수원 선배들이 건의해서 들었거든 회비도 자동이체로 내고 1년에 한두 번은 간신히 봉사도 따라다니고 근데 왜? 죽은 한순식이가 활동하던 신동방파의 최두일 회장이 사랑 나누리의 회원입니다. 그래요? 너 혹시 강경희라고도 알아? 그 사랑 나누리 서울지부장, 국과수 소장 출신. 글쎄, 회원이 2만 명이 넘는데 내가 공식 행사는 잘 안 가서. 근데 최두일은 그렇다 치고 강경희는 왜? 이번 사건이랑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 의심 가는 거 있음 가져와 봐. 야, 그래 고맙다 야. 가볼게. 전화해 철기야. 소주 한잔 하자. 그래. 들어가라. 내가 전화할게. 응. 들어가. 가 들어가. 조폭한테는 막말하면서 검사라니까 딸랑. 아, 할 말 있으면 크게 하지 그 뭘 중중대. 기분 나쁘게 친절해. 시종일관 허허실실. 원래 그런 놈이에요. 친절하고 착하고 나한테 진짜 잘해줬는데. 근데 왜 20년이나 연락이 끊어져? 갑자기 이사 갔다니까요. 쉐, 그러면서 친한 척은. 아, 그 친했으니까 친한 거지. 내가 언제 또 척을 했다고 그래. 아니, 지금 질투합니까? 오랜만에 동생 좀 만난 게 뭐 그렇게 심사가 뒤틀릴 일이라고 참... 어디가? 어디 가긴요. 갈 데 없으면 직진이지.
여긴 왜? 아, 궁금하잖아요. 만나보자고요. 연락도 없이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아, 괜찮습니다. 송년 모임 때도 이렇게 불쑥 오셨던 것 같은데요. 두 분 다 MSS에 계시죠? 저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신 겁니까? 저도 그 바닥에 30년을 몸담았던 사람입니다. 영등포 경찰서 서장님과도 막역한 사이고요. 그럼 왜 왔는지도 아시겠네요? 돌아가신 김정수 형사님을 만났었습니다. 연쇄살인범을 쫓고 있었어요. 이것저것 많이 물어보시더군요. 따님을 성추행하고 살해했던 박영길이 그놈을 죽이지 않았냐 뭐 이런 걸 물으시던가요? 너 형... 네. 최도일, 신동방 파와는 무슨 사이인지는 묻지 않으셨죠? 네. 우린 그게 궁금합니다. 김정수 형사를 죽인 한순식이 신동방파의 조직원이었습니다. 대체 왜 신동방파의 최두일이 여기 이렇게 가까이에 있는 겁니까? 제가 알고 있는 최두일 사장님은 건설회사를 운영하시는... 계속하시죠. 저희 회원이 전국에 2만 명입니다. 우연이 아닐까요? 국과서에서는 우연이란 말이 없던데 말입니다. 살해당한 전과자들 모두 자살이나 사고로 판정이 났다는데 사인이 모호할 때 최종적으로 자살인지 사고인지 판정 내리는 거 그 국과서에서도 소장님 말고는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신뢰가 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잘하시고 계세요. 박영길이 제 딸아이를 겁탈하고 토막을 내서 야산에 묻었어요. 이틀이 걸렸어요. 손목 하나가 발견이 안 됐거든요. 내 아이 시신을 내 손으로 조각조각 맞춰놨어요. 시신 확인도 내가 직접 했고요. 이제 모두 잊어야 할 때가 된 것 같네요. 무슨 말입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다시 뵙죠.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도영. 왜요? 꼭 그래야겠어. 아, 대체 또 뭐가 불만입니까? 강경이 이미 용의자 선상에서 제외됐어. 아, 누구 마음대로요? 한 번 의심 가면 장바구니 들고 나갔다 오는 마누라 빤스도 뒤집어보는 게 경찰 아닙니까? 딸내미 사지가 절단 났어. 그 얘기를 꼭 면전에서 꺼내야겠어? 아니, 그렇게 감상적인 사람이 어떻게 경찰이 됐습니까? 감상? 너 말 함부로 한다. 아, 됐고. 그만 철수합시다. 이런 식이면 따로 하자. 뭐요? 이제 와서 15년 전 사건부터 되짚어 볼 시간이 없어? 시간 없다고 틀린 게 갑니까? 상황이 바뀌었으면 당연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요? 그럼 그동안 내가 한 일은 뭐가 되는데? 정수 선배 한 일은 다 무용지물이야? 솔직히 그동안 한 게 뭐가 있는데? 뭐? 됐고, 자네 빠져. 어쩌시게요? 또 살해 대상자나 쫓으시게? 이게 뭐 잘못됐냐? 그래서 전태수처럼 또 죽은 다음에 뒷북치시게? 이러니까 아무도 안 도와주는 거 아니요? 도움 따윈 필요 없으니까 빠지라고! 못 빠져!
한번 맡은 이상 이건 내 사건이라고! 빠져! 못 빠져! 아이고 날씨가 추워서 이거. 아유. 회장님. 어디 가서 나 그렇게 부르지 마. 이 유양은 할망구들이 나 돈 많은 줄 알고 덤빈다고 책임도 못 지는데. 꼭 이런 일까지 하셔야겠어요? 나 움직일 수 있는 나는 죽을 때까지 봉사해야지. 내 죄를 씻을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경찰이 왔다 갔다 하면서? 네. 흔들릴 모양이네. 네. 늙어서 그래. 회장님이 하실 말씀은 아니네요. 이번엔 좀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강여사, 흔들릴 때가 좋은 거야. 선택의 여지가 남았다는 거니까. 저는 어떤 희생자도 나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누구의 손도 더럽히고 싶지 않아요. 더 늦기 전에 멈춰야 해요. 여기 들락거려? 제가 사실 황 여사님 팬이거든요. 황? 너 아니고 황? 어허, 이 아가씨 사람 볼 줄 모르네. 그 늑다리 뭐 볼 거 있다. 아니요, 그런 거 아니고요. 이야, 이거 뭐 임금님 수라상이 따로 없네. 이거 정말 저희들 먹으라고 싸우신 거예요? 애들 거 싸는 김에 좀 쌌어. 와, 정말 저도 껴도 돼요? 아, 그럼요. 이거 10명이 아니라 100명이 먹으면 되겠다, 이거. 어, 장영사, 나야, 노철기. 아, 나? 아, 잘 있지, 나야. 노 형사님, 얼른 오세요. 이거 여기? 뭐 여기야, 뭐. 정신없지, 뭐. 사건도 많고. 거긴 어때? 나 없는 빈자리가 새삼 느껴지진 않냐? 다른 건 아니고 그 공조 수사 좀 부탁하자. 여기 인력이 좀 부족해서 그래. 야, 그거 하나 하는데 무슨 위에다 협조를 구하냐? 너 진짜 이럴래? 아유, 여기도 정신 없거든요. 곧 명절 다가오잖아요. 한우 사위꾼들 여태 못 잡으면 안 돼서. 우리 방은 전부 다 여기 투입됐거든요. 대국민 명절에 먹을 거 갖고 장난치면 안 되잖아요. 하, 이
일단 알았고 너 시간 날 때 전화 좀 해줘라. 어? 노 형사님 같이 식사하세요. 아이 저는 신경 쓰지 말고요. 그냥 드세요. 난 요즘 식이 조절 중이라. 참치 샌드위치. 아이고, 아이 장정이 그거 먹고 뭐 범인 잡겠어요? 그 나 신경 쓰지 말고 많이들 드셔라, 응? 분위기 왜 이러냐? 둘이 싸웠어? 나이가 몇 살인데? 그니까 나이가 몇 살인데 싸워? 그러게 말입니다. 나이가 몇 살인데 삐져가지고 참. 아이고 무서워라. 아이 왜들 이러세요? 한우 형사 왜 엄한데다 공조수사 요청이야? 허락도 없이? 팀장은 그냥 제끼는 거야? 아, 그게 아니고요. 제가 강릉 갈 일이 좀 있는데 혼자 가기가 좀 그래서 그래요. 거길 네가 왜 가? 내 맘이죠. 내 맘대로 하라매. 강릉 내가 가니까 넌 딴 데 알아봐. 아 진짜 나이를 어디로 먹는 건지 내가 진짜 유치하게 짝이 없어서 말 그니까 진짜 말 그대로 할래? 보자 보자 하니까 어디 경희한테 야 자를까요? 주의 못해! 강릉은 왜 가려고 하는 건데? 다음 살해 대상자가 강릉에 산다니까요. 아, 강릉 나래보육원 여중생 남현숙이 성폭행한 문정규. 김정수 파일 안 믿는다더니 결국 내 수사를 인정하는 건가? 착각하지 마셔. 에? 돌아가신 선배님에 대한 예우옷이다. 그럼 나래보육원도 한번 가봐. 혹시 무슨 연관이 있는지. 아, 연관 무슨 연관. 한순식이도 나래보육원 출신이지 않냐? 니들이 준 자료에 있잖아! 그런 것도 모르는 것들이 어? 쌈박질이나 해대고 이래갖고 수사는 제대로 하겠냐? 어? 황준성, 커뮤니케이션의 기본이 토킹어바웃인 거 몰라? 형이면 형답게 동생을 다독여야지. 입꼭 다물고 못나게나 굴고. 너 철기, 먼저 사과해. 네? 아무리 계급이 높아도 선배고 형이야. 먼저 사과해. 뭐하냐 진짜. 잘라? 확 잘라? 둘 다 그만둘래? 다 엎어버려! 아, 미안합니다. 진짜... 미안합니다. 예. 진심으로. 아 진짜 팀장님. 다시 하라고 했다. 죄송합니다, 황 여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괜찮아, 동생아. 우리 앞으로 사이좋게 지내자. 얼른 따라해. 괜찮아, 동생아. 우리 앞으로? 우리 앞으로 사이좋게 지내자. 악수하고 포옹한다. 제대로 안 해? 제대로 안 해, 이것들이 진짜! 근데 뭐야? 머릿수 모자란다고 도와달래더니 어? 만석이네, 만석이야! 어, 만석! 야, 그건 어제 얘기지. 내가 사정 바뀌었으니까 오지 말라고 그랬잖아, 임마! 내가 그런다고 어디 안 올 놈이요? 근데 누구셔? 아, 형수님! 어느 형님 형수님이야? 이 짝? 요 짝? 아이, 자식이. 아, 죄송해요. 인사가 늦었죠? 저 고려일보 기자 최영하러 갑니다. 기자 언니였어? 아, 근데 뭘 기자식이나 대동하고 그래? 아니, 그게... 아우 데스크에서 자꾸 뭐라도 가져오라 그래가지고요. 제가 어디든 도망가고 싶어서 껴달라고 통사정 했거든요. 사정은 무슨 그냥 이렇게 홀딱 끼면 되는 거죠. 저 방해 안 되게 진짜 조심할게요.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아 근데 뭘 그렇게 바리바리 싸왔대요? 아 이거 팀장님이 싸주신 거예요. 커피랑
계란이랑 귤이랑 김밥이랑. 해가 나 아줌마. 엄마가 따로 없구만. 마누라야 마누라. 누구 마누라? 형님 결혼했어요? 뭘 그래 그래. 마누라라며. 하나 까지. 커피요. 어. 감사합니다. 아 근데 무슨 기자가 위험하게 이런 데 따라다니고 그래요? 특정을 위해서 몸 안 아끼죠. 저희도 위장, 잠복 다 해요. 예, 양갓집 교수처럼 뽀사시하게 생겨가지고. 진짜로? 어? 오. 왜요? 없어요? 낌새가 좀 이상해. 왜요? 오전에 급하게 그만뒀대. 서울 간다고. 지금 터미널로 가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최 기자는 여기 있는 게 어때? 네? 아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래. 진짜? 그래도 가고 싶은데. 방해 안 되기로 했지. 네. 알았어요. 자. 우리는 여기에서 그냥. 야 뭐야 인마. 빨리 와. 아니 영아 씨 지켜줘야지. 뭘 지켜? 아니 남자 하나는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아니 왜 나한테 그래. 한번 볼게요. 감사합니다. 맞지? 그치? 원래? 왜 도망가냐? 우리 경찰이야 임마. 웃기지 마. 문정규 맞네. 야, 우리 어디 조용한 데 가서 얘기 좀 하자. 니들 나한테 왜 그래? 나 죄값 다 치르고 나왔어. 근데 나한테 왜 이러는 거냐고. 사람 살려요. 사람 살려. 야야 임마. 야, 우리 경찰이야 임마. 똑바로 봐. 맞아요. 이 자식 얼마 전에도 날 미행했다고요. 계속 도망다니는 중이었던 거냐? 예. 근데 너 되게 어려 보인다. 몇 살이냐? 29입니다. 에? 야, 너 8년 동안 빵 살았다며? 그럼 21살 때 그런 거야? 그래요. 저도 제 청춘 다 바쳐서 반성했다고요. 저 이제 좀 용서받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왜 나와서까지 이렇게 고통받아야 하는데요? 대체 날 왜 죽이려고 하는 거냐고요? 누가요? 왜요? 흥분하지 말고 임마. 한순식이 죽은 이상 당분간 괜찮을 거야. 아니요. 한 놈이 아니라고요. 어제도 누가 절 따라다녔어요. 살살 밟아라. 어? 뭔 소리야. 이런 기회가 또 어딨다고. 나 딱지 끊어도 모른다. 야 임마. 나한테 큰 소리 치면 안 좋을 텐데. 됐고 저 잘 데리고 있어라. 어? 선글라스 벗지 마 임마. 저 정말 경찰들이 보호해준 겁니까? 그렇다니까요. 안심하세요. 감사합니다. 최 기자도 같이 올라가 줘.
오, 소리 좋고. 저 못 태어나서 안 다리세요. 걱정돼서 그러는 거 아니야. 저 안 가요. 같이 올라갈래요. 가만. 딴 데 관심 있는 거 아니야? 네? 아, 왜 나한테 갖다 붙여요?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 하긴 뭐, 얘 여자 많아서 안 돼. 조심하라고, 최 기자. 그래, 최 기자. 조심해. 나 나쁜 남자야. 저 나쁜 남자 좋아해요. 저도 나쁜 여자거든요. 잘 쉬고 잘 들어간다, 어? 아, 나 이놈의 인기는 너무 체감된다. 가자. 자기 때문에 수사에 꽃이 핀다, 야. 한순식이도 모르시고 남현숙도 모르신다. 전혀요. 저도 부임한 지 몇 년 안 됐거든요. 도움이 못 돼드려서 죄송합니다. 먼저 계시던 원장님 연락처 혹시 알 수 있겠습니까? 아, 그게 아, 외국에. 원장님. 예. 그거 원장님이 안 가르쳐 주셔도 우리가 금방 알아낼 수 있어요. 그럼 알아보세요. 저는 모릅니다. 여기 원장님보다 오래된 원생들도 좀 있겠네요. 궁금하시면 물어보시든가요. 어, 그래, 병기야. 아, 그래? 이 보육원 후원을 사랑 나누리가 한다? 아, 그래, 수고했어. 어. 조사하면 다 나오는데. 가자고. 네, 그럽시다. 차 잘 마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원장님. 많이 놀라셨죠? 아, 제가 미리 연락을 드릴 거 그랬네요. 아, 네. 뭘 물어보던가요? 순식이요. 아, 그리고 저 현숙이 일도 물어보더라고요. 아, 그리고 저 최도일 회장님 얘기도. 예. 봐, 내가 뭐라고 그랬어? 강경이 맞다 그랬잖아. 뭐래도 안 어울리더만 그 희한하게 잘 어울리네. 근데 이래도 되는 겁니까? 뭐 어때? 무소속인데. 크, 이상하네. CCTV도 하나도 없고.
완전 무방비 상태구만. 설마 경찰들이 이러고 도둑질할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냐. 뭐야 이거? 심지어 잠기지도 않았어. 어? 이건 뭐야? 두개골이랑 걸어둔 장부가 있는데? 송금 모습도 있고. 팀장님, 이거 성과에 비해서 너무 검소한 거 아닙니까? 어디 물 좋은 데 가가지고 한 잔 쫙 좀 쏴주시지. 야, 돈은 쓸 데가 따로 있고 안 쓸 데가 따로 있어. 이런 건 아낄수록 좋은 거야. 아무튼 고생들 했어. 이 정도면 사랑 나누리 강경이가 신동방파를 매수해서 청부 연쇄살인을 했다는 증거 정도는 되니까. 근데 말이죠. 황 선배님 그동안 고생한 거에 비해서 일이 너무 쉽게 해결돼서 좀 아쉽다. 그죠? 이게 액션이라도 한번 짱 했어야 되는데. 두 사람 표정이 왜 그래? 실은 그게 좀 걸리긴 해요. 안 그래요? 자살로 위장해, 사고로 위장해.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사건 벌인 게 15년인데. 근데 왜 이렇게 쉽냐 이거지? 왜 이렇게 쉽지? 자기들 일에 방해되면 경찰까지 죽였어. 근데 이제 와서 어서 없이라. 뭔가 함정 같기도 하고. 직업병이야, 직업병. 만날 밟히고 꼬이고 잘 안 되다가 뭔가 일이 잘 풀리니까 줄기지를 못하고 의심부터 하는 거지. 그렇지. 자, 다른 건 해 뜨고 생각하자. 오늘은? 여기까지? 자, 건배! 건배! 좋았어요! 그러니까! 요리를 식당 풀리자. 앉아. 뭐 좋은 일 있으시다면서요? 네가 불렀냐? 아, 이제 우리 식구랑 다름없잖아요. 그럼 충이는? 아유, 걔는 됐고. 엄마, 너 내 욕했지? 아니요. 안 하긴 뭐라요. 아우, 나 무거워 죽겠네, 진짜. 아, 도대체 집이 어디예요? 다 왔어, 바로 저기. 아, 근데 집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응? 아니, 옛날에 툭하면 술 퍼먹고 나한테 치근거렸거든. 잘 먹지도 못하면서 어찌나 들이대던지. 그때 내가 아무튼 술 먹은 거 몇 번 데려다 줬어. 아유. 아, 이게 뭐야. 아, 진짜, 우리 아유, 정말. 아유, 그래서 집에는 그냥 데려다 주고 끝? 그니까. 딱 거기까지밖에 못 저지르는 인간이다, 이 인간이. 참 못났다. 못났어. 랩트, 내 랩트. 말이! 랩트. 아유, 알았어. 아유. 시끄러워! 들어와. 여기야. 아유, 더러워, 진짜. 아유, 나 정말. 치워! 야. 아유, 진상 이거, 진상. 이름을 왜 준성이라고 지었어, 진상. 아유, 나 진짜. 노철개, 너 나 모르지? 아유, 모르긴. 내가 순덕이 누님을 왜 몰라요? 순덕이... 그래, 이 네 순덕이. 네 순덕이 시절에는 좀 날렸었는데. 아휴. 야, 너 나를 소재로 한 영화도 있었어. 조폭 잡는 네 영사. 알지? 모르겠는데. 몰라? 앵그램도 아는데 몰라?
답답해 진짜. 준성아. 준성아. 아유. 준성아? 준성아 너는 알지. 너는 알잖아. 응? 넌 알지. 몰라 너. 몰라. 아이 정말. 우리 경찰들도 가끔 이러고 놀아. 우리 기자들도 그래요. 술은 우리가 더 마실걸요? 근데 노 형사님 술 되게 쓰시다. 전 취하는데. 야. 야. 노 형사님이 뭐냐. 오빠라고 불러, 오빠. 오빠라고 불러봐. 그래. 야, 오빠 좋네. 이상하네요, 이 경찰서는. 뭐가? 이상하게 가족 같아요. 그런가? 아우야. 아우 난 덥다야. 안 더워? 아니야. 아우 난 왜 덥지? 예. 우리 바람이나 쐬러 나갈까? 네. 근데 최 기자는 처음부터 연쇄살인이라고 생각했었던 거야? 네. 전 언젠가 황 형사님이 한 건 해내실 줄 알았어요. 와, 드디어 꿈에도 그리던 특종이다. 만세! 좀 안쓰러웠어요, 처음에는. 아무도 도와준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근데 황 형사님 변했어요. 노 형사님이랑 같이 일하면서부터요. 많이 밝아지시고 즐거워하시고. 뭐 이렇게 노인네한테 관심이 많아? 치. 왜? 아니네요. 근데 노 형사님 진짜 나쁜 남자 맞아요? 관심 가지면 안 돼요? 뭐 아니 뭐 그게 관심 글쎄 뭐. 와, 노 형사님 의외로 순진하시네요. 겉으로만 센 척하신 거예요? 아니야 나 쎄. 야 괜히 밖에 나왔다. 야, 죽게 씨.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자료가 없어지다뇨. 말한 그대로입니다. 정말 이러실 거예요? 몸을 피하시는 게 좋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위에서 가만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미 늦었어요. 그리고 그 경찰들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게요, 그 사랑 나누리 가입하라던 연수원 선배 통해서 얻은 건데, 그 강경희 씨 딸 사건 알고 있는 거지? 물론 알지. 근데 그걸 네가 어떻게 해? 아니, 나 사실 취미가 별로 없어서 쉴 때도 일하면서 쉬는 게 버릇이라. 그때 네가 강경이 아냐고 물었던 게 좀 걸려서. 최두일이며 한순식이 자살한 것도 찜찜하고 그래서 좀 알아봤어. 근데 덩어리가 큰데? 크지. 어휴, 딸에 대한 원한으로 이렇게까지 했어야 했나? 그거야 잡아봐야 하는 거고. 이 자료대로라면 최두일이 강경이 끈아풀인 건 맞는 것 같긴 한데 사실 이 정도 자료는 잡아떼면 방법이 없어. 뭔가 확실한 게 필요하다 이거지? 예를 들면? 현장? 이런 말 좀 그렇지만 솔직히 누가 또 죽어야 해결이 쉽지 않겠어? 그렇다고 정규를 미끼로 쓸 수도 없고. 우리가 다 뒤집어놨는데 또 살인 저지르겠어? 잠수 타겠지.
정규한테 부탁이라도 해볼까? 강경이 앞에서 왔다 갔다 해보라고. 병기인데 국가수사라면 사회 됐대. 지금 만나러 간다는데. 오, 지병기 제법인데. 아이고, 이게 누구십니까? 에? 어쩐 일이세요? 절 보자고 하시고. 난 또 완전히 이주신 줄 알았지. 너 요즘 뭐 하고 댕겨? 아, 이거 나였죠. 또 뭐 하고 댕겨? 노래니까. 저 이제 서장님하고 아무 관계 없는 사람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관심 끄시라고요. 제가 사건 해결해도 서장님한테는 콩고물 안 떨어져요. 나도 네 거라 제가 보고 싶어서 부른 줄 알아, 임마? 강경이한테 의심스러운 점이 있었다뇨. 그러니까 6년 전인가 농약 마시고 음독 자살한 사람이 있었는데. 유성만. 제가 그때 당시 강 소장님 서포트를 했었거든요. 음독 자살을 하려는 사람들은 독극물을 마시기 직전 본능적으로 안경을 벗습니다. 물에 빠져 죽기 전에 신발을 벗는 것과 비슷하죠. 근데 쓰고 있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살한 사람의 손톱 밑에서 살점이 나온 적이 있어요. 그 제 소견은 말이죠. 그 자살자가 몸부림을 빡 치다가 흙 그 자기 몸에서 떨어져 나온 그 살점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그런 경우도 있지만 분명 다른 사람의 살점인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요. 소장님께서 사인과는 무관하다고 무시해도 된다고 하셔서 그대로 종결돼버렸죠. 서류는 잘 가져가셨더라고요. 뭐 어쩌자는 겁니까? 에? 자수라도 하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끝이 안 납니다. 그리고 지금 갖고 있는 정보로는 끝을 내기 힘들 겁니다. 아니 대체 요점이 뭡니까? 에? 서문 다 그만하시고 그만 본론으로 들어가시죠. 이 모든 일을 나 혼자 저지른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믿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난 날 믿기로 삼을 생각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 되겠군요. 그 미끼를 물지 말진 노영사님이 선택하세요. 자, 그럼 살펴가십시오. 노철기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또 다른 살인사건을 원하는 겁니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너 형. 국과수 직원하고 얘기해봤는데 강경이가 맞는 것 같다. 저 황영, 그거보다 지금 당장 박충한테 가봐요, 얼른. 왜? 무슨 일인데? 아, 이 자식이 전화를 안 받네. 가서 정규 잘 있는지 확인 좀 해줘. 노영은 지금 어딘데? 아, 나 확인할 게 좀 있어. 다시 연락할게. 저 자세한 건 이따 만나서 얘기해. 아, 저기 몸 조심하고. 박충! 야! 임마 박충! 충! 일어나봐 임마!
괜찮아? 정신 들어? 아유, 뭐 어떻게 된 거야? 기억이 안 나요. 정규는? 정규 어디 있어? 없어? 기억나는 거 없냐고? 아니, 무슨 소리가 나길래 뒤돌아보는데 갑자기 뭐가 뒤통수를 빡! 그러고 기억이 안 나는데? CCTV 근처 CCTV 한번 확인해봐봐. 한 시간 전부터 들락거리 차량 있나 봐봐. 네, 김정수 형사입니다. 김 형사님께서 수사 중이신 연쇄 살인에 대해 제보할 일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아, 지금 연쇄 살인에 관한 제보라고 하셨습니까? 좀 나왔어? 수상한 차 두 대 있어. 번호는 확인해놨고. 박충 데려와. 아는 얼굴이 있는지 확인하게. 그래. 아, 참 근데 노철기 왔어? 연락도 없었고. 알았어. 혹시 강경희라고도 알아? 그 사랑나누리 서울지부장, 국과수 소장 출신. 하, 글쎄, 회원이 2만 명이 넘는데 내가 공식 행사는 잘 안 갔어. 큰일 났어. 여기 이 사람 말이야. 그 강경희 이 사람. 조용석 검사? 강경이랑 조용석이랑 아는 사이네. 아이, 그걸 말이라고 해? 둘이 꽤 친해 보이던데. 이런 말 좀 그렇지만 솔직히 누가 또 죽어야 해결이 쉽지 않겠어. 황준성하고 노철기한테 정보를 다 제공하셨더라고요. 더 이상의 살인을 막으려는 것뿐입니다. 김정수 형사, 누구 때문에 죽었는지 잊었습니까? 여사님이 이러시니까 자꾸 경찰들이 위험해지는 겁니다. 위험해. 무리라고.
우리 파트너 아니냐. 같이 가자. 혼자서는 위험하다고. 도철기. 철기야. 도철기. 문정기 어딨냐? 정기 어쨌어? 문정규 어쨌냐고? 우리가 죽일 사람은 문정규가 아니야. 뭐? 어서 날 죽이세요. 왜요? 경찰들한테 범행 현장이라도 제공하시게요. 혹시 노철기 경위를 기다리시는 겁니까? 여사님, 우리가 여사님을 죽일 것 같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굴 죽일 것 같습니까? 덤벼! 덤벼보라고 이 자식들아! 덤벼봐! 니들 뭐야? 왜 안 덤벼? 어? 내가 죽든 니들이 뒤지든 한번 붙어봐야 될 거 아니야? 붙어보자고 이 자식들아! 죽는 건 맞는데 이런 식으로는 아니지. 뭐? 우리가 원하는 건 자살이나 사고거든. 김정수 형사처럼. 시작이 있으면 끝도 있는 법입니다. 이렇게 끝낼 거면 시작도 안 했습니다. 붙어보자고! 시작을 여사님이 하셨다면 끝은 내가 냅니다. 나 들어가면 다 위험해집니다. 내가 안 죽어서 좀 놀랬나? 다 생각이 있습니다. 살인 또는 살인 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하는 거야. 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용사가 날 죽이려고 했다고?